이게 광채구스 어머 끝났다. 광채 1인자 클리오. 이게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광채거든요. 제가 광채 쿠션을 쓰다가 사실 이 제품으로 넘어갔었는데 반딱반딱 윤광 같은 느낌이 나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는 진짜 화장을 깨끗하게 촉촉하게 수분감 있게 하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에센스 크림을 잘 바른 느낌. 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광채 쿠션 1인자를 찾아라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후보군들의 쟁쟁한 제품들 정말로 많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의 요청이 가장 많았던 클리오 광채 쿠션 또 얘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에스쁘아 비글로.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살짝 마무리감이 세미매트한 느낌이라서 광을 뿜뿜 뿜어내지 않기 때문에 후니언 픽으로 루나 에센스 크리스탈 쿠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로 꼼꼼한 리뷰 제가 준비해봤으니까요. 지금 저처럼 번떡번떡한 이런 광을 갖고 싶은 분들은 후니언과 함께 리뷰로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후! 그럼 첫 번째로는 킬커버 광채 쿠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 것도 구매해왔어요 여러분.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게 또 리필까지 내가 야금야금 다 먹었지 뭐야. 그래가지고 짠 이렇게 새 제품으로 시작해볼게요. 뭔가 근데 오늘 리뷰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니까 더 꼼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찍으면 요 정도. 요 정도면 균일하지. 어머어머어머 지금 살짝 눌렀거든요. 근데 여기 수분감이 아주 몽글몽글 이렇게 뭉쳐있어. 어머 아주 촉촉하시다. 뭐야. 바로 발라볼게요. 이 정도. 아 진짜 갑자기 좀 더워지기 시작했어. 굉장히 흥분 상태 뭔지 아시죠? 이게 광채 쿠션 어머 끝났다. 광채 1인자 클리오. 너무 좋은데? 제가 사실 광채 쿠션 옛날에 리뷰할 때 딱 바르자마자 아 얘는 진짜 대박이 나겠다 했었는데 대박이 났죠. 쿠션은 뭐 지속력 커버력 다 중요하긴 한데 뭐다 처음 첫인상 발림감이다. 얘가 굉장히 촉촉하게 올라가고 사실 광채라고 해가지고 전 약간 투명한 느낌을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커버력까지 갖춘 제품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쿠션을 사용할 그런 목적 달성이 되는 거지. 일단 양을 쭉 올린 다음에 손에다가 털어내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줄게요. 코옆 이런 부분들도 한번 쓸어주면서 밀착. 근데 새 제품을 쓰니까 훨씬 촉촉함이 많구나. 이게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광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올렸을 때는 다소 밀착력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두드려주게 되면은 밀착력도 좋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색상은 4호. 시중에 있는 23호보다는 좀 더 밝은 화사한 느낌이긴 하죠. 사실 이 맛에 촉촉한 쿠션 쓰는 거지. 너무 예뻐. 그리고 얘가 저는 좋았던 게 이렇게 모공들도 쏙쏙쏙쏙쏙 잘 메꿔주는 제품이라서 저는 이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에 톤 정리도 굉장히 잘해주고 붉은기도 잘 커버를 해주죠. 물론 완벽 커버까지는 아니지만 괜찮아. 근데 너무 예쁘다 피부 표현. 과연 진짜 광채 쿠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실 클리오잖아요. 커버력이 거의 한 번에 딱 완성이 되는 느낌이죠. 그리고 소량 묻혀서 여기 커버할 부분 한 번 더 올려줄게요. 그리고 촉촉한 쿠션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쑥쑥쑥쑥 올라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좀 밀착감 있게 두드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위에서 픽싱이 되는 게 아무래도 매트한 그런 제품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벗겨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묻어남이랑 벗겨짐은 또 다른 거잖아요. 잘 밀착이 될 수 있게 두드려주는 게 좋고 얘는 두드릴수록 광이 좀 살아나는 타입이기 때문에 광이 없어진다, 광을 빼앗긴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발렸 습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이마도 바를게요. 또 이런 초초이 쿠션 이렇게 밀어서 사용해도 되는 거죠. 얘가 퍼프랑 궁합이 괜찮아. 사실 뭔가 쫀득한 그런 퍼프랑 사용을 했으면은 이게 착착 쩐쩐 이렇게 하면서 벗겨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얘는 그렇지 않아서 그것도 마음에 들어요. 근데 색깔 진짜 화사하다. 나는 멍청이야. 화사하길래. 그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광채 쿠션 사용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어머 너무 예쁘죠? 나 지금 이렇게 딱 했는데 내 옆모습에 지금 반할 뻔했어. 죄송해요. 바로 말하고 웃으니까 툭툭대는 거 뭐야? 툭툭 꺼져. 진짜 기분 안 좋아.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그럼 다음으로는 루나 에센스 크리스탈 쿠션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퍼프가 이런 색이에요 여러분.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 딱 발립니다. 광채 쿠션이랑은 퍼프 느낌이 달라요. 뭔가 좀 더 밀착력 있게 올려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더 유연하다 그래야 되나? 퍼프 자체가 이렇게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소재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올렸을 때도
얘를 좀 더 잘 올려주는 느낌이야. 얘는 딱 발랐을 때 뭔가 그냥 퍼프 같다라는 느낌이라면 얘는 말랑촉촉이 느낌이니까 훨씬 더 피부가 촉촉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광채 쿠션을 쓰다가 사실 이 제품으로 넘어갔었는데 왜 그런지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광채 느낌이 다르죠. 여기 뭔가 수분감 약 90% 정도 느낌이라면 여기는 수분감에다가 이 에센스 광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결이 약간 촉촉해 보이고 반딱반딱 윤광 같은 느낌이 나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색상 컬러 자체도 좀 차이가 있는 게 여기는 약간 화사한 느낌이라면 여기는 자연스러운 느낌인데 거기에 화사함이 살짝 첨가된 느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올라가는 양이 훨씬 더 적기는 해요. 좀 얇게 얇게 쌓이는 느낌? 대신에 살짝 얘는 투명한 느낌도 갖고 있어가지고 나는 커버력 있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사용을 해줘야 돼요. 뭔가 전체적인 커버감이 있긴 한데 붉은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뭔가 나의 피부결이 비치는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살짝 조심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말랑촉촉이 느낌이라서 피부가 내가 오늘 건조한 날이다 하는 날에도 굉장히 예쁘게 올라가는 쿠션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딱 여기는 화사한 느낌이라면 여기는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느낌인데 거기에 화사함이 같이 올라가.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보이죠? 이 에센스 광이. 그래서 저는 이 쿠션을 바르면 뭔가 스킨케어를 굉장히 잘한 엄청나게 좋은 피부 상태인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뭔가 메이크업한 느낌이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이 이렇게 친척분들이 놀러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뭔가 메이크업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지난번에 조금은 추레한 모습으로 있어서 오늘은 약간 흥연을 좀 보여드리자 싶어가지고 제가 이 쿠션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 추석엔 다들 왜 이렇게 저보고 잘생겨졌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피부만 달라져도 다른가 봐요. 그렇죠. 그만큼 자연스러운 쿠션이다. 뭔가 화장하지 않은 느낌인데 피부가 약간 크림을 잘 올린 것 같은 느낌이라서 굉장히 예뻐요. 느낌 다르죠? 여기는 진짜 화장을 깨끗하게 촉촉하게 수분감 있게 하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에센스, 크림을 잘 바른 느낌. 피부가 톤 정리가 싹 되는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둘 다 다른 느낌으로 올라간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확실히 톤 차이도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사실 두 제품 다 마음에 들기는 해요. 괜히 두 제품 다 인기 있는 제품이 아니니까. 근데 뭔가 여기는 어른분들? 어르신들? 30, 40대, 40, 50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학생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브랜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것도 이마도 바를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번 더 양을 찍어서 여기 안쪽 있죠?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올려줄게요. 제가 이쪽 부위에 홍조가 올라오는 타입이다 보니까 얘는 좀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려줘서 커버력을 높여줘야 돼. 근데 이때는 너무 팡팡팡팡팡 두드리지 말고 지그시 눌러가면서 올려줄게요. 안 그러면 좀 벗겨질 수도 있어. 왜? 촉촉이니까. 이쪽은 제가 팡팡팡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뭔가 한 번에 커버력이 싹 올라가는 제형이라서 그랬는데 여기는 이 퍼프가 굉장히 촉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지그시 눌러줘야지 밀착력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뷰티 툴에 따라서 뭔가 같은 류의 제품이라도 방법을 달리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뭔 말인지 알겠죠? 광이 다르다는 게. 두 가지 제품 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광이 좀 더 살아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광에 있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르르 차르르. 그래서 루나 확대샷 이런 느낌. 뭐야 스킨케어 굉장히 잘한 피부야. 뭐야 너무 깔끔해. 크림 듬뿍 올린 느낌, 에센스 광 이런 느낌, 소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네 여러분, 지금 쿠션을 사용한 지 7시간이 지났는데요. 지속력 테스트를 보시면은 여전히 광택감을 내뿜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짜란! 숨겨둔 트윙크 어쩌나 단단단단단단. 가까이에서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는 약간 크림 같은 이런 윤광이 차르르 도는데 여기는 수분광인데 살짝 이게 뭐라 그럴까? 조금은 매트해진 느낌? 광이 돌긴 도는데 여기만큼 풍성한 광을 내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쪽이 수분광 느낌이 강해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이 남아있긴 한데 지금 이렇게 눈가에 주름 끼임이라든지 코옆 끼임 이런 것들은 살짝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막 엄청나게 뭉치면서 무너진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런 잔주름 끼임들은 확실히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볼 쪽에 잡티 같은 부분들은 계속해서 잘 커버를 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 밀착력, 피팅감 있는 쿠션이긴 한데
이런 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제품이고요. 반대쪽 같은 경우는 여긴 주름 끼임이 덜하죠. 확실히 제가 바를 때 크림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해서 그런지 지속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강세를 보였고요. 뭐라는 거야? 코옆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상대 쪽에 비하면 끼임이 덜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색상 차이가 조금은 있잖아요. 바를 때부터 있긴 했는데 클리오 같은 경우는 계속 이 화이트한 느낌, 뭔가 화사한 느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루나는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뭔가 딱 목이랑 비교를 해서 봐도 하나로 쫙 이어지는 느낌이긴 하죠. 둘 다 23호 컬러긴 한데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파운데이션 벗겨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루나께 더욱더 잘 잡아주고 벗겨짐이 덜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미묘한 차이? 살짝은 미세한 차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제형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루나는 수부지분들이나 건성분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촉촉이 쿠션이고요. 클리오 광채 같은 경우는 지성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광채 쿠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지성분들도 반딱반딱한 그 촉촉한 느낌을 살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광채 쿠션을 활용해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클리오 광채 쿠션과 루나의 크리스탈 에센스 쿠션 비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선택은 어느 쪽인가요? 굉장히 궁금하고요. 혹시 또 보고 싶은 비교 쿠션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풍성한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후렴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 I'm moved on, and now you're gone.